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기량 여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되고, 전생을 알게 되면 정말 참회할 일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참회를 해야 되며, 진 참회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깊어지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숙명통이라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때 보면 이제 과거의 내 행위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일찍에 이런 걸 경험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스님이었으니까, 스님 되자마자 저 전라도 백운산 팔부능선 돌바위 속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저는 전생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생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전생도 이번 생 앞에 전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사람 몸을 받기 이전도 있고 그 이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 내가 짐승의 몸을 받은 시간, 지금 여러분이 싫어하는 목이나 파리의 몸을 받은, 혹은 개미가 되었던 이런 시간들까지 쭉 연결돼서 보게 됩니다. 즉, 한 몸이라는 것을 나중에 공부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죠. 자, 전생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서로가 선한 것이 모여서 원안이 돼서 결합이 되면 원결이라 그렇게 됩니다. 저 원안이 돼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나 하고 이제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참회입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대와 원안에 연결된 원결을 풀 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덕분 서클에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공부하게 되면 전체가 연관되어 하나이고, 그러므로 내가 전체고 전체가 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하나이고 한 몸이니까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일 먼저 제 책임입니다 하고 참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온 참회는 전체가 하나로 볼 때 하는 참회라 늘 참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참자는 지난날에 내가 한 몸인 줄 모르고 분리된 줄 착각해서 한 행위,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참을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는 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잘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잘하겠다에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첫째는 둘러보지 않고 하나이고 한 몸인 줄 알고 늘 깨어 있어서 인과에 딱 맞게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세상도 좋은 쪽으로 항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참회할 때 회에 해당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진참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천수경을 공부해 보면 거기에 진참회는 본래 무심에 들어가 보면 본래 자리를 만나는데, 그곳에는 마음이 내려진 상태, 하얀 백지를 만나니 그때는 이미 참회할 일이 없는 상태, 이름하여 진참회다. 그때 보면 마른 풀이 불에 타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할 때, 그때는 뭐요? 무심에 들고 보니 너와 나가 다 사라진 상태. 그래서 참회해야 될 것조차 없는 상태. 이런 진참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참회란 늘 깨어서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겨서 착각하지 않고 하나이고 한 몸인 줄 알고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무심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으면 이건 진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습니까? 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